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식물을 기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막 가족들 간의 뭐 소통이나 단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취미 활동,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지친 하루 일과를 이제 뭐 햇이나 이런 생물들을 기르면서 약간 활력을 찾는 분들도 있고, 진짜 가족처럼 기르시는 분들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사람들 욕심 때문에 또 만들어낸 이제 모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주도에서 굉장히 멀리에서 와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다고 직접 온 친구가 있었어요. 바쁜 주말이어서 길게 얘기는 못 나눴지만 저에게 직접 갖다 준 친구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바로 레오파드 게코입니다. 자, 우선은 사연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포장을 나름, 아이고, 잘 해온다고 잘 해왔는데.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이고,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이건 치료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가. 예. 우선 보는 내내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만 봐서는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는 스노우레몬이라 해가지고 스노우 맥스노우랑 그다음 레몬포로스랑 이제 합쳐진 건데, 레몬포로스가 우성인자예요. 그래서 한 마리만 이제 레몬포로스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개체들이랑 이제 붙였을 때 메이팅을 시켜서 번식을 할 때 레몬포로스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100% 나오는 건 아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확률이 커요. 그게 레몬포로스인데 스노우 모프랑 이제 합쳐진 게 이제 스노우 레몬이에요.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건 다 건강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종양이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아쉽게도 이제 한쪽 눈 쪽에 이제 종양이 나온 것 같아요. 악성 종양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부의 이제 장기나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종양이 이제 커지면서 장기들이나 이제 다른 신체 구조들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종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양이 아픈 건 아니지만 이 종양이 커지면서 아파지는 약간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레오파드 게코 중에서 레몬포로스라는 모프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갖다 준 친구는 제주도에서 10,000원에 친구한테 입양을 받았다고 했는데, 처음엔 작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약간 겁이 나고 해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소숨은 하다가 그냥 저에게 갖다 준 건데요. 제가 이제 수백 마리의 도마뱀들을 이제 자가 치료를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길러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많이 기술도 늘고 개체들을 많이 살렸어요.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많이 살렸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양은 탑클래스로 크지 않을까. 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쁘고 발색이 화려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쁘니까 만들어낸 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굉장히 악질이죠. 어쨌든 이번 계기로 저도 조금 반성하는 게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알고 계시면은 레몬포로스를 이쁜 양을 많이 안 하시지 않을까. 현재 입양을 했거나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사랑으로 기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도 뭐 저한테 왔으니까 수술을 하던 병원에 가던 한번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마음도 착잡하고 어제 받았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멀리서 제주도에서까지 왔을 정도니까 그에 부응하게끔 제가 대처를 한번 잘 해보고, 연락처는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할 예정이고, 영상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도 해주셨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데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레몬포로스트는 아무리 잘 길러도 혹이 이 종양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막 이곳저곳에 생기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르고 못 기르고 대처를 못했다기보다는 이 모프를 만들어낸 사람,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친구를 많이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한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뒤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아침부터 조금 암울한 영상인데 오후부터 저녁부터는 재밌고 신나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아유.